무농약 마늘재배 아재의 하루. 2022년 6월 11일 마늘 수확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큰 도움이 되었고 마늘 수확기를 단독 사용하게 되어 캐는 시기를 편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짐차가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급기야는 작동을 멈추어 막판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의견 충돌도 잦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기쁨도 소중하지만 자꾸 노쇠해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늘 농사를 접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깊어집니다. 사람 안 쓰고 둘이 고생하면 보통 두어 주 걸리는데 올해는 여유 있게 수확하다 보니 20여일 소요되었습니다. 후배 일도 사흘 반나절 도와주고 친구 일도 반나절 거들었습니다. 우사쪽 마늘이 기대 이상으로 줄기가 싱싱해서 일부러 수확을 늦추었습니다. 마늘이 너무 굵어서 기대가 엄청 났고 수확하는 게 흥분되었습니다. 짐차가 폐차되어 상자 70개를 승용차로 옮기고 내부 청소를 하면서도 귀찮지 않았고, 마늘 캐다가 수확기 체인이 터져서 부품을 사와서 손수 고치는 수고도 즐거웠습니다. 내심 상자 70개가 모자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마늘 줄기를 잘라 상자에 담으면서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굵고 싱싱한 마늘이 사실은 정상적인 마늘이 아니고 양파처럼 까도까도 껍질 뿐인 알맹이 없는 마늘, 소위 뻥이나 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일이 선별하느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쌓이는 뻥을 보며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겨우 40상자를 얻었지만 상자에 담겨 건조기에 넣은 마늘도 모두 정상이라 장담하기 힘듭니다. 비료 과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뻥 혹은 퉁이라는 마늘의 병은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괜히 우쭐하며 자랑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건조기를 3단까지 가려 위장을 했습니다. 마늘이 끝나고 나니 들깨와 참깨 그리고 호두가 제 차례를 기다립니다. 마늘 농부는 쉴 틈이 없지만 그래도 몸을 좀 추스려 봐야겠습니다.